여기 살면 뭐가 좋아요? 맛있는 게 많은 거? 맛있는 게 많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친구들도 말을 할 줄 아나요? 아, 못해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자, 오케로케인데요. 라베니치에서 산책하면 뭐가 좋아요? 자, 오케로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임장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신가요? 도움이 됐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텐션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아, 이제 사람이 항상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연말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연말. 마지막에 열심히 해야 내년 1월, 2월에도 또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딜 가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보시죠. 가시죠, 피디님. 부동산 시장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신고가를 경신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는 그곳, 오늘의 임장지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검단 신도시의 신상공원이죠. 아라 보타닉 파크입니다. 공기 좋은 어떤 그런 공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이거 계단이 잘 돼 있네. 네, 이렇게 원통으로 된 계단을 올라오면은, 예, 산책로가 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야, 여기 보십니까? 이쪽에는 이제 공원이 형성돼 있어서 이제 숲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시티뷰. 지금 이 공원은 숲이었는데 그 숲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을 해가지고 사계절 뚜렷한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공원이 약간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운동할 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검색해서 놀러 올 만한 그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천 서구에 건설되는 2기 신도시, 2026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이런 약 336만 평의 택지를 개발 중이며 5개의 특화 구역을 조성 중입니다. 총 5단계로 이제 준공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총 26개 블록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4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단은 최근 여러 교통 호재와 분양가 상향제로 인한 저렴한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올해 들어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이 연이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예, 인프라 그리고 이제 학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학교가 일단 되게 많이 보입니다. 검단 4구 공립유치원이 개원 예정이고요. 학교로는 아람초등학교와 이음초등학교, 한별초등학교와 이음중학교, 아라중학교, 아라고등학교, 원당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예. 검단 2 고등학교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네요. 지금 지난 회차들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인천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되게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도 보니까 이제 특화구역들이 많더라고요. 검단 1단계에서 약 3만 3천 가구의 주거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이제 롯데백화점, 그리고 김포 CGV, 이마트 검단점, 그리고 검단탑 종합병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 센트럴파크 등 자연공원 인프라도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서요. 왜 검단이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읽은 것만 해도 엄청난 호재인데 또 있는지 한번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 필요한 거요? 네, 예.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네. 예. 지금 이 검단이 핫하잖아요. 뭐 집값도 많이 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어떻습니까? 역세권 개발을 롯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롯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천지 개벽한다. 롯데 캐슬이. 그렇죠. 예, 예. 사실 서울하고 이제 가깝지만은 살짝 그렇게 교통편이 그렇게 막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교통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천 1호선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계양역과 검단 신도시를
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길이는 6.9km 정도 되고요. 1호선이 연장되면 서울역까지 약 40분 정도, 20, 30분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새로 또 개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검단 경명간 도로 23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리강 강력 도로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교통 호재도 좋지 않을까. 예.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GTS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노선들이 이제 좀 개통이 되는 거예요? 김포 검단을 잇는 이제 Y자 라인으로 노선이 깔리게 돼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조금 엄청난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 외에도 넥스트 컴플렉스 이제 역세권 개발을 롯데가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펜스 쳐져 있는 모든 곳이 다 롯데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롯데캐슬 이외에 롯데 복합 쇼핑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 검단의 미래가 진짜 엄청나게 그려집니다. 예.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한번 좀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계양 수변공원인데요. 예, 이 수변공원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또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넓은 이 부지가 이제 법조타운이 들어설 곳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죠. 예, 2025년 인천지방 북부지원과 인천지방 검찰청 북부지청이 들어서며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이제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넥스트 컴플렉스라는 곳입니다. 롯데캐슬 넥스트엘이 지금 공사가 한참 중이고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 조성 프로젝트로 서북부의 대표적인 차세대 신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지 역시 서울과 가장 가까운 1단계 부지의 핵심이고 지하철 1호선 연장선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 인구 유입을 주도할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는 얘기인데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검단 사는 김효진입니다. 아, 검단에 살고 계시고 얼마나 사셨어요, 검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지금 검단이랑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게 여기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청약을 들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직. 그건 왜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라가지고. 제일 억울하신 분 아니에요? 알겠구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만 시간, 버스가 오면 가시면 돼요. 살짝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여기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신도시 그냥 부모님께서 오자고 그러셔가지고. 아, 신도시가 생기면서 네. 부모님하고 같이 이사를 오셨구나.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넥스트 콤플렉스가 이제 생기는데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기 놀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이후가 되면 교통이 더 잘 된다고 하는데. 버스 왔어요? 네. 알겠어요. 버스 와가지고 이 정도로 버스가 자주 다녀요. 교통이 이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가세요! 네, 이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라마루 휴게소라고 검색하면은 오실 수 있는 곳인데 아라뱃길이라고 해가지고 아라뱃길을 따라서 저기 인천까지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그런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위로는 처음 올라왔는데 여기에 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 최대 인공폭포 아라폭포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봄, 여름, 가을에 오시면은 국내 최대 규모의 폭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호재가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합작을 해가지고 한강에 이제 1000톤급 유람선이 정박을 할 수 있게끔 선착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통도 좋아지지만은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잘 해놨어요. 아라마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강을 볼 수 있게끔. 강아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양인가요? 늑대예요? 고라니예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45m 위에다가 구름다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바닥을 삼중 유리로 해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저기 이제 한강에서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 야 근데 이거 약간 오싹 같다. 이거는 진짜 시야가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와. 여기가 이제 라베니치라는 수변공원입니다. 여기가 마치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약간 앤틱하면서 현대적이기도 하고요. 이 수변공원이 이탈리아 베니스를 조금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 찍는 곳으로 많이 찾아주신다고 해요. 밤에 야경에서 찍으면은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아유, 아유, 강아지가 이쁘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예. 라베니치는 자주 오세요? 아, 여기가 집이에요. 아, 여기가? 아, 네. 와플 집 아세요? 아니. 여기 살면 뭐가 좋아요? 맛있는 게 많은 거? 맛있는 게 많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생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 네. 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친구들도 말을 할 줄 아나요? 아, 못해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자, 오케이, 로케인데요. 라베니치에서 산책하면 뭐가 좋아요? 말하는데? 예, 오케이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아, 이제 안 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검단을 이렇게 임장을 해봤는데 저랑 같이 한 8개 지역을 임장을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8개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임장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